지뭐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5번 환자, 8번 환자, 뭐 12번 환자 이렇 몇몇 환자의 동선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방문을 한 데가 어딘가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좀 공부가 필요 통계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우리나라 통계 당국에서도 보건 당국에서도 어떤 이런 통계를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5번 환자 같은 경우는 지하철, 마트, 버스, 바지락 칼국수인가, 그러니까 음식점, 또, 보건소도 갔었네. 8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우나, 음식점, 마트, 12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택시, 영화관, 지하철, 서울역, KTX, 택시, 커피숍, 음식점, 병원, 지하철, 영화관, 보건소, 택시, 뭐, 이렇게 돼 있네. 세분 환자분들의 동선을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인 것이 있네요. 뭐 음식점, 마트, 병원. 이렇게 공통적인 면이 있고요. 또 많이 이용한 데가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또 의외로 많이 이용을 했네요. 환자 한 분당 접촉자 수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트, 시장, 목욕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병원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이야말로 온갖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갈 때면 반드시 마스크,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촉자 규정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